안녕하십니까. 무시크래프트 스쿨 주니어 크래프트입니다. 스웨덴의 모라 나이프는 매해 독특한 컬러로 올해의 컬러라는 색깔을 가지고 가장 베이직 모델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칼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도 부르고 올해의 컬러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24년 버전입니다. 이렇게 카본, 스테인리스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손잡이의 안과 밖이 색깔이 틀리죠. 칼집은 같은 색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게 2023년 버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본과 스테인리스 버전으로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2022년 버전, 다시 넘어가면 이게 2021년 버전. 이 색깔도 예쁘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칼 자체는 뭐 비싸지 않습니다. 현지가로는 뭐 10몇 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 베이직 모델 가지고 이런 다양한 색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버전이네요. 이렇게 진한 노란과 검정도 예쁘네요. 이거는 2019년. 다시 넘어와서 이게 2018년이겠죠? 그 다음에 2017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색깔로만 나왔어요. 카본에 한 가지 색깔로만 나왔고, 처음에 아마 이게 2016년서부터 올해의 컬러로 이렇게 색깔 만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요 2016년이 처음으로 나온 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의 컬러는 아니지만 이렇게 블랙핑크 느낌이 나는 이런 스페셜 컬러의 색깔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스웨덴 국기의 색깔 같죠? 약간 밝은 파란색과 노란색, 스웨덴 국기를 연상시키고, 이거는 사우샤르프 독일어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모라나이프 한번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 모라나이프는 어떻게 보면 이런 플라스틱 재질의 느낌, 칼집과 손잡이 때문에 다소 평가 절하되는 게 있는데 너무 싸 보인다.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하지만 뭐 나이프의 성능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훌륭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라 베이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라나이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색깔을 모으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모라 나이프의 다양한 색깔의 베이직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